미국 다코타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곰에게 팔을 내밀고서도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몸뚱이가 아직도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니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 셰퍼드 씨와 코디 케이지 씨는 술을 잔뜩 들이키고서 5월 21일 토요일 한밤중 마이너 지역에 있는 루즈벨트 동물원에 침입했습니다. 불법으로 동물원에 침입한 셰퍼드 씨는 보도에 따르면 곰 우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뒤 셰퍼드 씨는 자신의 팔을 곰 우리로 쑤셔넣고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렇게 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엄청 아팠을 겁니다. 이 사나운 곰은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팔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퇴원 후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동물원 직원은 곰에 대해 걱정했으며 곰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